한동훈 법무장관이 27일 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더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이렇게 쭉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른바 검수완박을 허물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대단히 신속하게 이제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해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검찰의 인사도 그 친문 검사들 한쪽으로 다 보내고, 뭐또 나름대로 수사 열심히 했던 검사들 전면 배치하고, 또 지금 실무진들까지 계속 지금 인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이제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면서 가처분까지 같이 지금 냈어요. 들어갔어. 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그 절차적으로도 이제 위헌 소지가 있고 내용도 내용적으로도 있다는 위헌 것이죠. 소지가 있다는 두 가지로 이제 딱 법리를 세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신청을 한 거죠. 했는데 제가 볼때 이게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인 것부터가 당장 이게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일단은 그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9월부터 시행되게 되는 일단 중단되잖아요. 중단돼 당겨놔야 버리지 되잖아요. 예.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정말 중요한 그게 거죠. 일단 중요한 거예요. 뒤에 건 그러니까 놔두더라도. 헌재는 그 결론 나오려면 너무 길거든요. 보통 1년 이상 걸리니까. 그 헌재로서도 상당히 이제 이게 고민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처분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나름대로 지금 이게 신청의 이제 주체가 세 군데예요. 하나는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 대검이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한게 되는 거죠. 정부 부처가. 정부 그리고 부처가요. 국민의힘이 또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세 군데서 세 했네요. 군데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저 행정부의 최고 법률 기구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죠. 그러니까 법무 장관이 있으면 그것도 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청에 가장 강력한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 그게 검찰청이 한 거죠. 그세 군데가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뭐 간단한 개인이 한게 아니다 말이죠. 헌법재판소도 무조건 이게 뭐 그럼 저 이거 저 뭐야 가처분을 기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헌재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한동훈 장관은 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이 직접 본인이 한거 아닙니까? 장관 그렇죠. 명의로. 그리고 지금 기세가 뭐 대단해요. 나도 나가가지고 그저 자기 이제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직접 출두해가지고 이제 그저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것까지 뭐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럼 이게 보면 이제 그 황교안 씨가 그저 지난번에 통합 통진당이라고 그러죠. 통진당 해체, 통합진보다. 통진당 해체할 때 이제 헌법재판 청구를 했고 본인 들어가서 직접 이제 그저 소송에 개입을 한 거죠. 원고가 아마 되어가지고 가서 했을 그렇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저 한동훈 씨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가처분을 기각한다든지 인용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인용해도 그 9월부터 시작돼야 될 입법이 일단 중단 최소한 1년 반뭐 이상 돼서 검찰을 막 계속 수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럼 아까 지금 대장동 수사니 뭐니 막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가처분 판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가처분이 안 되고, 뭐, 헌재 본안소송, 이 말하자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웬만한 것은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9월에 다 권한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다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였을 경우, 그 청구를 이유 있다고 하고 받아들였을 경우, 그럼 다시 원위치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엄청난 혼란이 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국은 본안하고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뭐
저 행정법원에서 하는 사안들도 보면은 네. 가처분이 대개 본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가 당장 하여튼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에 이제 휩싸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처분 신청과 이제 권한쟁 심판을 동시 청구하면서 일단 내놓은 논리도 보면 이제 일단 절차적 유연성. 예, 있다. 그러니까요. 절차적 유연성은 뭐 여기서 여러 번 사실은 그, 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전에도. 많이 했죠. 예, 절차적인 것은 뭐 예,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고 예, 그 대표적인 게 위장 탈당한 민영배 아닙니까? 예, 민영배 의원. 예, 예. 그 위장 탈당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여야 동수로 3대3 구성되는데 한 명을 탈당시켜가지고 예. 이제 무소속 정당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줘서 4대2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위장 탈당은 예. 아니고 무소속에 있는 양형자 의원을 자기 편이라 해갖고 예. 넣었는데 본인은 검수한박 반대한다고 하니까 예. 민영배가 이제 그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또 양형자 무소속 의원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예.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최장 90일간 보장된 안건 조정위 자체를 17분 만에 끝내버리고 그게 이제 절차적인 어떤 입법도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 편법을 이제 계속 동원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도 8분 만에 땅땅 그냥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예. 토론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비록 예. 그 의석수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토론을 해서 소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사이에 어떤 그래 투표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많더라도 보통 크로스 보팅이라고 그래요. 해외에서는 뭐 이제 여당이 야당 쪽으로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토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 다 빼버렸고 근데 회기 쪼개기 해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 게 그걸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시간적인, 예. 왜냐하면 사람이랑 싸울 때라도 당장 화가 나서 이놈 뭐 때려 죽이겠다 하지만 중간에 시간을 갖고 조금 지나면서 사실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란 제도를 두고 충분히 이제 반대 의견도 개진하도록 해놨는데 예. 이것도 이제 회기 쪼개기 해가지고 오늘 회기 딱 끝내버리고 내일 회기 또 새로 열고 그러면은 회기 끝나버리면은 다음 회기 때는 전 회기에 필리버스터 한 것은 다음 회기에 신속히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 되는 게 상임위 본회의 상정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이제 그 수정을 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약간 바뀌었어요. 이게. 네,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절차상 네.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절차적 이제 원래 입법부가 사실은 이제 또 사법부와는 상당히 독립돼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을 독립시켜 놓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인 시스템인데 네. 사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결정에 이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도 문제는 이제 워낙 중간에 편법들이 많이 동원된 거예요. 예. 고비고비마다. 꼼수는 다 동원됐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이제 절차적인 하자를 지금 지적하고, 예, 지적하고 나오고 내용은 헌재로서는 내용이 또 더 본인들의 전공 그렇죠, 그렇죠.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적인 것은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제 검사가 이제 그 발부 요청한 그 영장을 법원이 이제 발부한 것을 그렇죠. 갖고 가게 돼. 예. 이게 두 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권과 이제 영장 청구권이 동일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검찰 쪽은 이제 당연히 그거는 검사가 청구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영장이라는 예, 게 예. 수사를 전제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예, 이제 예. 검찰의 논리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아직 뭐 그 해석해 본 예.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것을 심대히 제한한 거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다음에는 수사의 범위도 지금 두 개로만 제한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부패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경제범죄 이것만 딱 예를 들어서 뭐 묶어버리면 그게 이제 그런 헌법상에도 나와 있는 검사의 권한 제한됐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찰을 반드시 통해서 오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네. 재판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 같은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권을 상당히 제한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뭐 흔히 문제가 됐지만 별건 수사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지만 수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검사가 다시 뭐 경찰이 한 수사를 재수사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했던 그 한도 안에서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수사하다 보면 다른 사건들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네, 나올 네. 수가 있는 거 아니면 그건 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 안에서만 네.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이 처음부터 좀 작심하고 엉터리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검찰이 들여다 보는데 이제 뭐 영장을 청구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게 뭐 분명히 다른 범죄가 명백히 있는데 그럼 이거는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발인이고 이해 신청도 배제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 고발인이 이제 내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네. 해가지고 영 혐의가 없는 걸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검찰이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고발인이 그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제 요 안에 나온 별 건을 또 검사가 들여다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그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그 국민이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 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법익이 네. 이제 국민의 법익이 훼손됐다 이런 논리를 네. 이제 이쪽은 펴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거 판단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법리가 보통으로 이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 절차적인 문제,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이 재판도 보면은 입법부에서 과거도 날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적인 것은 삼권분립체제에서 어떤 자율성을 인정한다. 예. 그쪽의 사정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치적 과정의 하나로 봐서 거의 타치를 안 하는 것 예. 같은데 지금 위헌 가능성,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헌재가 바로 그걸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몇 가지 보면 일단 여기 보면 이제 김서구 부장검사가 여기 이제 아까 그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검사로서 이제 그 저 원고로 이제 그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김 부장검사는 이제 통진당 해산 때 그 TF에 참여해 가지고 아주 검찰, 전문가네요. 네, 검찰의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고 사실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을 받아낸 실무자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헌법쟁점연구 TF 태스크포스를 네. 한동훈 씨가 장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자기가 뭐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그 검찰에 있을 때 이제 검찰 무력화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미 다 연구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공감대를 갖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심판이 이제 신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2일 날 예.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무래도 합치겠죠. 예, 예. 그래서 성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병합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김서구 부장검사 이런 친구들이 준비한 어떤 법리를 계속 이제 펼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법률적인 논쟁이랄까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지금 장관 취임 이후 아까 이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있어서도 그런 진짜 수사 검사들 특수통 검사들 과거 문재인 정권 수사를 하다가 자천된 그런 검사들을 전부 지금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도 또 이 수사 부서들 형사부에서도 이렇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걸 다 기능을 부활했고 추미애 장관 그 시절에 없애버렸던 반부패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형사부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들을 전담수사부로 다 원대복귀 시켰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이 검수한 방법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인사라든가 조직을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편안에서 또 원위치를 시킨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데 헌재 위원이 재판관이 9명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 직접 한 발언을 보면 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잘못된 동기.
동기.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이재명을 보호한다든지 자기들 그렇죠. 뭐 20명 예. 감옥 간다 이랬으니까 전 정권에서 일어난 어떤 비리를 어떤 감추기 위해서 한다. 그 동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 내용. 내용적으로도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권한쟁의신발 청구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법정에 나가겠다. 원고로서 법정에 가서 이제 막 진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여당과 또 이제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느냐인데 지금 아홉 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재판관이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서 아홉 명이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에 참여를 아홉 명이 이제 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인용 뭐 이렇게만 하기 간단히 하면은 다섯 명 이상 찬성을 예.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제 원 그 법률 자체 금수완박법 전체가 법률 자체가 완전히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려 그러면은 그는 이제 3분의 2 예. 네. 그래서 6명 이제 돼야 되는데 9명 중에서 8명이 문정권에서 지금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명은 이제 진보 성향으로 완전히 분류돼 진보 벨트라고 그러죠. 예, 예, 진보 벨트. 국제인권법이라든가 예. 뭐 우리법 연구에 그런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과연 이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네네.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 어쨌든 다섯 명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헌재 여러 판결에서 거의 동일한 네. 그런 성향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다섯 명이 똘똘똘 뭉쳐갖고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뭉쳐서 반대해버리면 이건 뭐 네, 기각되는 거죠. 뭐. 네, 네, 네. 그래서 소용이 이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지 네. 아니면 이제 일단 정권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교체됐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자체 헌법을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최상위 네. 법률이고 또 국민의 동의하에서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들을 모아놓은 법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아까 8명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9명 전원이 다 바뀌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됐죠. 예, 전원이. 다 바뀝니다. 예, 예. 대부분도 14명 중에 13명이 바뀝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예, 바뀌면은 뭐 성향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고 진보 성향을 하더라도 좀 판결에서 신중한 경향은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가 뭐 친문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금 대법원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거 보면 역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진보 쪽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이번 헌재 이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제도는 금수완박을 했던 뭐 국가 별로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법을 다루는 국가들 국가대로 다르고 또 원래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영국은 또 다릅니다. 영국하고는.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연방검찰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디스트릭트 검찰, 지역검찰은 거의 그냥 경찰의 수사를 맡기고,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I를 지금 한동훈 저 법무장관 가겠다는 네. 게 미국 시스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국가별로 이제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전통, 그다 우리도 뭐 법이 들어올 때 우리는 대륙법이 먼저 일본 통해서 네. 대륙법이 들어왔다가 대륙법 최근에 또 미국하고 네. 가까워지면서 이제 미국의 그 저 영미법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반드시 맞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검찰 이제 한동훈 씨는 어떤 그 이제 언어를 사용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헌법이에요. 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입법권이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절차를 안 지키고 내용적으로도 이런 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순식간에
청문회도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한 찬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바꿔버렸다. 그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사사업 체계가 뭐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벌어질 텐데 예.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제 그 판사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검찰 출신 법무장관에다가 지금 이제 검사 출신 원내대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씨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법률가들이 이제 와장창 문제 제기를 하고 달라들기 때문에 같은 법률가하고 판사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가처분을 만약에 인용해버리면 이게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무력화되잖아요. 네, 그래요. 그동안 할 수사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내버리는 그럼 그 위에 가서 또 여론이 엄청나게 변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여론을 또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로서도 아주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정지시켜 놓고 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네. 그렇게 법리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네. 예. 네. 네.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예, 예,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